보기로 촬영이 3월 달부터 쭉 찍어와서 이제 드디어 끝나게 됐는데요. 저 개인적으로는 저기 팬이었던 감독님과 그리고 또 동료 배우들이랑 함께 할 수 있어서 되게 많이 배웠고 또 저한테도 되게 많은 도움이 된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청춘을 연기하기에는 조금 그러긴 했는데 어떻게 재밌게 잘 보셨는지 그리고 진우가 비호감은 아니었는지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. 뭐 어쨌든 잘 예쁘게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혜준이랑 태호랑 정아 이런 모든 인물들이 26부터 30이 될 때까지의 이런 어떤 어떻게 변화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촬영했는데요. 뭐 그게 잘 전달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는 곧 좋은 작품으로 또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빠잉!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수연이야. 멋진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이걸 들고 있어, 이걸. 큰걸로. 파밍. 저 생일이에요, 오늘. 고마워. 아닙니다. 고마워요. 오늘 저희 팬카페에서 보내준 선물이랑 잘 받았습니다. 너무 제가 아주 뭐 의자도 잘 쓰고 있고 신발도 잘 신고 있고 선물들 너무 감사하게 잘 받았고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토널 수현 샤인 우리 샤인들 I love you.